안녕하십니까. 요 책자는 그 최종본이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오류가 좀 있어요. 그건 이제 수정해서 나중에 수업 시간에 좀 아마 풀어드릴 거고, 그리고 책으로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시험 전까지 서브로트를 제대로 좀 발간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좀뭐 오류가 좀 있어가지고 아마 2월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2월 나오시면 아마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123회 한번 문제 한번 쭉 보시면은 전반적인 뭐 총평을 좀 드리면은 뭐전 영역에 걸쳐서 좀 고르게 출제가 됐다는 게 특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푸는 문제가 한 문제 나왔다는 게 특징이고, 그래서 이제 푸는 문제는 전에도 제가 얘기를 드린 것처럼 이게 공학 분야에서 푸는 게안 나온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누차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격사업본부가 이게 뭐 세미나를 한다 그래서 뭐 특강을 좀 해둘라 그래서 특강 자리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암기 기반으로 가면 안 된다. 좀 이제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응용하고 좀 이렇게 좀 컨설팅 할수 있는 그런 좀 능력 있는 기술자를 배출하시려면은 푸는 문제도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좀 스마트하지 못하게 문제를 낸것 같아요.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좀 문제를 냈는데, 일단 뭐, 냈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고, 아마 계속 그렇게 갈것 같습니다. 한 문제 이상은 나올 거다. 그리고 요번에 또 특징적인 거는, 그 통신 이론 쪽이, 그래도 그한네 문제 정도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기 학원 카페가 있죠. 거기에다 이제 업로드 해놨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하시면은 될것 같은데 PPT는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통신 이론이 이제 1교시가 두 문제, 2교시가 두 문제, 그다음에 무선통신이 1교시가 3문제, 2교시가 3문제. 자, 정보통신은 2문제, 다섯 문제. 네, 정보 보안은 2교시는 없었고 1교시만 두 문제가 나온 것 같고요. 자, 이동통신은 1교시가 한 문제, 그다음에 2교시가 두 문제. 요게 이제 많이 비중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하나 정도 나왔어요. 지능형 CC하고 IP 기반 방송 제작.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새 그 신기술 관련돼서 하나하나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죠. 스마트팜 문제하고 이거는 자율주행 관련된 문제. 그렇게 두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실무하고 감리가 요거 하나 정도. 그 다음에 네개 정도. 그래서 전 영역에 걸쳐서 좀 고르게 내려고 많이 이렇게 좀 노력을 한 그런 흔적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특징적인 거는 이게 한 문제도 안 나왔었는데,
요 비중이 좀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비중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게 좀 많이 나왔었는데 좀 비중이 줄고 있고, 신기술 쪽도 약간 좀 비중이 줄고 있으면서 전통적인 뭐 무선, 뭐 정보통신, 뭐 이동통신 이렇게 좀 축으로 가는 문제의 동향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난이도는 뭐 시험 보신 분한테도 제가 한번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사 이제 분들한테도 물어봤는데 평년보다는 좀 어렵게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른데 한 상의 하 정도나 중의 상 정도 아마 수준으로 출제가 된 걸로 좀 얘기를 하시는 것들 같아요. 그래서 아마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채점할 때 그 가만히 돼서 채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3월 발표할 때까지 한번 좀 기다려 보시면은 자기가 이렇게 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격하신 분들 보면은 뭐 합격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작년에도 보면은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이제 심화반을 재등록하셨는데 합격이 되셔가지고 환불 받으셔가지고 이제 같은 분도 계시고, 그런 거 봐서는 전통적으로 그 나는 뭐 합격할 거야 이런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이렇게 좀 합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런 거를 이제 한번 비춰봤을 때 여러분들 좀 커트라인에 걸리신 분들은 주관식 채점이기 때문에 아마 가만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기대를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하는 좀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발송 배전이 뭐 60명을 선발했잖아요. 122회 때 그런 얘기도 해줬어요. 이렇게 좀 고생하시는 분들 좀 많이 배출돼도 시장 교란시키지 않는다. 그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 뭐 동의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사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선발 인원은 점차로 아마 증가할 거는 분명히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요번이 좀 문제가 그래가지고 변수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뭐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1교시는 뭐 다 풀어드릴게요. 근데 2, 3, 4는 이거 뭐 한참 해도 뭐 오늘 저녁까지 해도 안 끝날 거예요.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이 좀 푸는 문제 한번 잠깐 볼까요? 3의 1번이죠. 3의 1번. 요 자료가 이제 금요일까지 기술사님한테는 금요일까지 이 자료가 오는 바람에 수정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토요일이잖아요. 또 이게 인쇄를 해야 되는 기간 때문에 받은 대로 그냥 거의 이렇게 넣다 보니까 좀 수정돼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수정을 하는 걸로 하고요. 자, 3의 1번 한번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넘어갔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얼랑비라든가 호손율이라든가 이런 버전이 문제였었는데 여기로 넘어가면서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해진 거죠. 쉬워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나왔다면은 글쎄요, 이거 좀 굉장히 좀 밀도 있게 공부하지 않으면은 좀 어려웠던 이제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았는데, 제가 분석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여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이쪽에 조금 공부하셨다면은 그다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풀 수는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푸는 문제가 워낙 안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비를 전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자, VIP에 여러분들이 코덱에 PCM 코덱이 거기에 나오는
지닷 7일이죠? 이게 얼마예요? 이게 바로 이거죠? 이거는 이제 실제 이걸 많이 쓰는 건 아니에요. 실제 많이 쓰는 거는 요걸 많이 써요. 그렇죠? 이게 지닷 요게 이제 얼마? 네. 자, 요게 이제 8kbps의 그런 코덱이에요. 실제 이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필드에서. 이거는 이제 시험을 위한 거기 때문에 요거를 낸 것 같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러니까 쉽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노력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노력했다고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이거를 이제 헤더가 있고, 페이로드가 있죠. 근데 이거를 다 무시해라. 이런 조건을 갖다가 줬기 때문에, 글쎄요, 그 뭐 이렇게 좀 이쪽에 조금 공부되신 분들은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좀 푸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물론 이제 뭐 여기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셨겠지만, 자, 그래서 뭐 이것만 간단히 본다면 여러분들이 뭐 학원에서 맨날 배웠던 식으로, 이거 맨날 얘기했잖아요. 초당 비트. 그러면 얘가 얼마라고요? 64kbps죠? 64kbps. 자, 이게 또 처음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자, 요거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 CPS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CPS가. CPS. CPS가 뭘, 약자까지 다 써놨잖아요. call per second. 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4. call per second.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홀딩 타임이라고 있죠. 홀딩 타임. 홀딩 타임이 뭐죠? 보류 시간. 내가 전화기 붙잡고 있는 시간. 그러니까 이 세대는 굉장히 이걸 잘 하시는 세대예요. 보면은 뭐 비지 타임, 뭐 비지 아워가 뭐 10시에서 11시까지고 막 이런 거. 근데 그런 걸 전혀 다 무시해 버리고 그냥 그 100초 정도. 그죠? 자, 여기에 이제 100초. 이게 이제 붙잡고 있는 시간, 보류 시간, 자, 그거예요. 그러면은, 대략, 이것만 여러분들이 따지면은, 글쎄요, 이거 뭐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죠? 이해되세요?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얼마예요? 이런 간단한 산술식이 나옵니다. 거기 조건에도 써 있는 걸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아마 그 출제하신 분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게 못 풀 것 같으니까 쉽게 하려고 뭐 프레임당 한 패킷이에요. 제어는 다 무시하세요. 뭐 이런 얘기들은 그냥 여러분들 풀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인데 그동안에 워낙 푸는 문제로 안 됐기 때문에 감을 거의 뭐 잃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정도면은 자, 이 선에이션 얼마죠? 뭐 이서넷, 패스트 이서넷, 기가비트 이서넷, 이게 패스트 이서넷 정도 속도죠? 그러면은 이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그 제어라든가 이런 거를 여기다가 플러스 해도요. 뭐 이거에 50밖에 50도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페이로드가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 제어라든가 이런 건 다 여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걸 넣어도 이거에 5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답은 뭐 보는 기술사마다 다르게 답을 달 수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뭐 저는 푸는 문제를 워낙 많이 했잖아요. 뭐 기술고시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래서 이 문제 보니까 아, 이렇게 풀으면 되겠다 하는 게 그냥 어때요? 굉장히 심플하죠? 만약에 이거를 언급했다면요, IP 헤더가 몇 바이트고, RTP는 몇 바이트고, 이선에서 몇 바이트고, 다 고려해야 돼요.
굉장히 복잡해지는 진짜 아주 그 공공기관 설계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요구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요 컨셉 정도는 아르면 푸는 뭐 그런 정도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교재에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해설은 우리 기술사님이 해주신 건데 아주 뭐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아마 요구하는 답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조건을 한번 잘 보시면은 보세요. CPS 4, AHT, AHT가 에버러지 홀딩 타임이죠. 보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 100초. 그 다음에 이선 앤 랜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음성 코덱은 지다 7일이 썼고 필수 고려사항에 유저 트래픽만 고려한다. 그죠? 그러니까 제어라든가 이런 거는 따지지 마세요.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프레임당 패켓은 하나. 뭐 그냥 다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그 뒤에 여러분들 교재 43쪽에 있는 해설은 아마 얼마 전에 그 공공기관에서 아마 이게 이거 발주한 뭐 그 내용이 아마 좀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땐 정석이에요. 왜냐하면 이선의 헤더가 14바이트, IP4 헤더가 20바이트, UDP 헤더가 8바이트, RTP 헤더가 12바이트, 그 다음에 프레임 체크 시퀀스가 4바이트.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이거 다 계산해 줘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뭐 그 제한된 시간 내에 푼다는 건 제가 볼 때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었는데 다 이걸 무시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낼 수도 있는데 이거 썼으면 한 25점 다 받았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쓰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을 계속 했던 사람들은 아니면은 감을 거의 잡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물론 여기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뭐 트럭이 하나 그려져 있죠? 예, 네, 트럭. 그 헤더가 운전사가 있는 데가 58바이트네요. 맞아요? 그리고 페이로드가 160바이트인데 이게 이제 20ms마다. 그러니까 원래 10ms죠, 원래가. 원래가 10ms인데 이 VOIP는 지연이 문제가 되잖아요. 지연이 문제가 되니까 헤더 58 붙이고 10ms에 80바이트 붙여서 보내면은 왔다리 갔다리 지연이 문제가 되니까 그냥 어떻게 했어요? 20ms 헤더 하나 붙이고 20ms를 붙여준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설계한 내용이 지닷 712 한 통화당 필요 음성 트래픽 대역폭이 얼마로 나와 있어요? 헤더를 고려했을 때 얼마로 나와 있어요? 87.2kbps로 나와 있어요. 어때요? 요거보다 조금 더 많죠?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은 거는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때문에 헤더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걸 무시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헤더를 고려해라 그러면은 여기만 얼마로 바뀌면 될까요? 바로 87.2kbps로 바뀌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좀 감은 잡히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푸는 문제를 이제 좀 연습하셔야 돼요. 푸는 문제는 풀으면 25점 다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태까지 워낙 안 냈잖아요. 뭐 거의 안 내니까 이쪽을 전혀 감을 잃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하셔야 된다는 시그널이 나왔으니까 하시면 되죠. 어때요? 들어보니까 되게 쉽죠?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PCM 다 배우셨잖아. 맨날 하는 거 64kbps라고 배웠고 실제 쓰는 건 이건데 그렇죠? 푸는 문제가 모처럼 나와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 해드렸는데 근데 실제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막 쫓기면서 여유 있게 이렇게 푼다는 거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많이 보시는 게 잘 좋은 방법이다. 그런 얘기를
몇 번 드렸죠. 그래서 다음 코스에서는 이제 시험이 세 번으로 들었어요. 모의고사가 세 번으로 간다고요. 모의고사 세 번 가요. 모의고사 세 번 시험 본다고.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요번에 두 번 봤죠. 두 번 봤는데 한 번 전 들었어요. 세 번으로. 시험 많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오는 추세 보니까 바로 그냥 여러분들 그 스터디를 안 하면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응? 고르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혼자 다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스터디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중요한 게 서브로틀은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서브로틀은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못 하시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그 서브로틀을 여러분들한테 물론 뭐 돈 받고 파는 거지만 이렇게 자꾸 드리려고 제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기반으로 그걸 축약시킨 서브로틀을 만드는 걸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시험 보실 거라면은. 그래서 계속 그 서브로틀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만 잘하시면 될 거예요. 스터디 하시고 서브로틀 만드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시험 많이 보시고. 시험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볼수록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만 하면은 아마 뭐 트렌드가 많이 뽑는다 그랬으니까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런데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여기서 뭐라 그랬다가 또 그렇게 안 되면은 그것도 또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 자 그럼 이제 1교시 문제 한번 좀 볼까요? 자 1교시 1교시는 뭐 여러분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평이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신 내용들 위주로 좀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1교시는 뭐 난이도는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먼저 굉장히 익숙한 용어인데 이제 안 써본 사람은요 세 줄 쓰면 쓸 게 없다 그래요. 안 써본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최소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의식 정도는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의 어떤 특성, 요거의 성질 정도. 그리고 앞대가리 하나 붙이면은 요거의 개요 정도면은 요 문제는 뭐 1페이지 반 정도는 다 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페이지 반 정도. 그래서 요거. 그리고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되면은 요거를 도표화 해주면은 더 좀 품이 있는 답안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 풀이의 변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은 이제 왜 요거 이제 한 줄 정도는 써야죠. 이거는 요 용어만 들어가게 써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자, 해석 용이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트랜스폼은. 라플라스 트랜스폼. 왜 하는 거예요? 해석 용이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프리에 트랜스폼.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앞에는 뭐라고 이렇게 뭐 이게 포장을 하든 그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래서 시간 영역을, 자, 여기에 있는 요 시간 영역에서 해석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로 보낸다? 이거를 자 주파수 영역으로 보내겠다. 주파수 영역으로 보내겠다. 대문자로 쓰죠. 예, 그렇죠. 이게 이제 프리에 트랜스폼이다. 이 식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수식을 안 쓴다 그래도 이 식 정도 하나 안 쓰면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응? 그죠? 그래서 이게 뭐죠? 시간 도메인, 요거는 프리퀀시 도메인. 그래서 요거를 요걸로 바꾸는 거다. 트랜스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 어떤 게 여기에 뭐 그래도 푸리에 해석에 푸리에 급수도 있고 푸리에 변환도 있다. 이런 얘기 있으면은 뭐 페이지 늘리는 거는 일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세줄 쓰면 쓸게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연습 안 하신 거예요. 자, 푸리에 급수는 너무 쓸게 많아. 주기. 여기는 비주기. 비주기 안에 주기도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떻게 그걸 알아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비주기죠? 그런데 이거를 주기가 무한대라고 볼수 있다면 얘도 주기로 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얘기가 주기, 비주기 다 된다. 그래서 요거는 해석이다. 하는 거는 요거, 요거가 있다. 물론 이제 더 쓰고 싶으면요. DFT도 쓰고 하시면 막그 페이지 늘어나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페이지만 넘어가면은요. 13문제 다 채우기, 10문제 채우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를 하셔야 돼요. 어떤 건막 3페이지 쓰고 어떤 건 1페이지 쓰면 오히려 더 보기도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썼어요? 이거 맨날 했잖아요. 이거 구형파 함수고, 그죠? 크기는 1이면은 1,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도메인이 T면은 T. 그리고 여기에 폭은 2.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 기억나요? 그래서 이거를 풀이에 변환하면은 성질 중에서 이런 성질이 스케일링이었었죠? 그래서 스케일링을 이용하면은 싱크가 될 거고요. 도메인은 F로 가고요. 여기만 바꿔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은 됐던 거죠. 여기서 이제 A가 뭐예요? 2분의 1입니까? 그럼 여긴 2가 돼요? 여기는 2분의 1이 됩니까? 자, F 도메인이니까 여기다 썼죠? 자, 싱크는 가오리처럼 그리는 거 있었죠? 이렇게, 그지? 그래서 요 값이 여기에 이렇게 오게. 여기는 0, 여기는, 여기 1, 여기는 1, 이렇게 가는 거죠? 예. 크기는 2. 자, 이런 그림도 하나 딱 그려놓고, 이 그림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 하나를 해도 좋으니까. 자, 요거를 뭐라 그래요? 싱크라 그러죠. 이 나이 연세가 되신 분들은 예전에는 샘플링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지금은 이제 샘플링은 잘안 써요. 뭐 프라키스 책이라든가 뭐 대부분 보면은 이제 요걸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얘기. 자, 식좀더 쓰고 싶어. 그러면 풀이의 인버스 다시 시간 만드는 거.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을 또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은 여기다가 주파수를 집어넣으면 다시 이걸로 가잖아. 이거가 뭐예요?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이다. 맞아요? 그런데 난더 쓰고 싶어. 막 계속 쓰고 싶어. 그러면은 이거를 오메가 도메인으로 바꾸면 또 계속 쓸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페이지 늘리는 어떤 그런 거지. 제가 볼땐별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들, 시간 낭비 하셔야 되니까. 이걸로 하면은 2π분의 1 때리고 마이너스 1에다가 여기가 요거니까 요것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그렇죠? 이거는 무슨 도메인? 오메가 도메인으로 얘기한 거고. 이건 무슨 도메인? 이건 F 도메인으로 얘기한 거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런 식은 반드시 들어, 이거 문제에서 어차피 이건 뭐 교수가 출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이거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들어가면은 무슨 빵에 뭐 이게 내용물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질은 여러분들이 잘 많이 하셨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생각나는 게 너무 많잖아. 예를 들어서 주파수 이동성, 시간 이동성. 너무 많은데? 응? 하다못해 컨볼루션은 생각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죠, 이게? 이게 스케일링, 스케일링, 척도 변환이었었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선형성 같은 거 써주시면은 그냥 칸 채우는 거는 문제도 아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성질 중에서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거가 주파수 이동성.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프리에 변환된 결과가 이거라면은 여기에다가 교재에 전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요거다. 요거 한 줄만 쓰고 여기다가 뭐 말로 뭐 적어줘도 괜찮고. 아, 여유가 있어 나는. 그럼 그림도 그리세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 안배 하시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유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익스포넨셜 요거 하면은 요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페이지 늘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안 되시는 분은 답안 작성 연습을 안 하신 거예요. 너무 쓸 게 많아요, 여러분들. 자, 이게 뭐죠? 주파수 이동성이죠? 그럼 뭐, 시간 이동성. 시간 이동성은 뭐야? 이런 조건이라면, 자, 여기가, 요렇게, 요게 뭐예요? 요게 지연이라는 거잖아. 지연. 지연이죠? 마이너스 T0가 T0만큼 지연된 거야. 그러면 이 동네에서는 뭐로 나타난다? 위상 변화로 나타난다는 거야. 이 동네의 시간 지연이, 이 동네에서는요, 위상 변화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연 왜곡도 생기고, 막 그런 거 아니었었어요? 기억나시죠? 이게 뭐죠? 이게 시간 이동성이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잘 중요하다고 내가 그렇게 강조했던 내용이 뭐였었죠? 컨블루션이었었잖아요. 컨블루션은 여러분들 우리말로 꼭 번역을 한다면은 중첩, 적분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T1 컨볼루션, T2 이거는 요거 곱 요거. 물론 요 위에다가 이제 전제 조건을 써야 되겠지. 요거 변환한 거는 요거고. 요거 변환한 거는 이거다. 뭐 요런 전제 조건만, 이런 전제 조건을 깔고 이게 시간 컨볼루션이죠. 요 컨볼루션은 이 동네로 가면 뭐가 된다? 곱이 된다. 곱이 된다. 그 뭐 이해되시죠? 주파수 컨볼루션. 아, 그러면 나 더 쓰고 싶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면 돼. 얘는 컨볼루션이니까 여러분들 배운 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기억나세요? 이건 제가 엄청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강의할 때 내가 생각나는 게 이게 저 전속로 해석 같은 거 할 때 이거 참 많이 했던 것 같아.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여기를 그러면은 요거 컨볼루션 요게 되는 거였었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했었어요? 네. 타우 H에 T-타우. 그래서 이거를 4대 절차까지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홀딩, 그 다음에 시프팅, 그 다음에 멀티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션. 기억나세요? 이런 거 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컨볼루션. 더 쓰고 싶다. 아유, 이건 뭐 쓰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한테. 이건 뭐죠? 주파수 영역에서 컨볼루션은 시간 영역에서는 뭐가 된다? 곱이 된다. 더 쓰고 싶어요. 그럼 컨볼루션은 교환법칙, 결합법칙, 배분법칙 성립된다. 이건 뭐 10장이라도 여러분들 쓸 수 있도록 되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나
액기스를 뽑아서 적어 놓느냐가 중요한 거지. 초보는 그래요. 쓸게 없다고. 왜쓸게 없어요? 쓸게 너무 많은데. 줄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합격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선형성은 여러분들 책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거는 뭐 물리 법칙이잖아요. 해로 이론에서도 기초로 나오는 거고. 그런 것 좀 적으시고 여유가 되시면은 표도 하나 탁 만들어 놓으시고요. 여유가 되시면, 시간 안배가 되시면. 그러면 아마 1번은 10점 만점에 아마 8점은 다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좀 강의 특성이 막 초반에 되게 막 이렇게 심오하게 하다가 시간 딸려서 뒤에는 대충대충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걸로 카트하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나머지는 책 참조하시고요. 자, 2번도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하셨던 아주 기본적인 얘기죠. 그런데 이제 전제 조건을 뭐라고 붙여놨냐면은 자, 전제 조건을 표본화 이론 이랬어요, 이론. 그러면 이건 좀 수식 좀 전개해 줬으면 좋겠다. 네가 시간이 된다면, 시간이 된다면 이론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만약에 표본화 전기다, 그러면 수식 전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건 이론이라 그랬으니까 문제 출제를 그렇게 했다면은 그리고 표본화가 뭔지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표본화할 때 세 가지가 생기죠. 나이키스트, 오버샘플링, 엘리어싱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만 좀 타치해 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아마 요구사항이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와, 거기 왜 수식을 써놨어? 이건 뭐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이론이라고 문제를 냈으니까 이게 정리라면은 안 들어가도 될 뻔했는데 이론이라면서 그럼 이론이 뭔데? 이론이 수식인데 수식을 안 집어넣으면은 좀 맥이 없는 그런 좀 답안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시간 안배 하셔야 된다는 거 항시 염두에 두셔야 돼요. 10분 받자마자 착 그림 뭐 그릴 건지 그다음에 이런 거 착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요. 그거는 시험 안 보고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시험 보는 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수험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험 보시는 거 여러분들이 싫어하시지만 자 그래서 표본화가 뭐 하는 거냐 우리가 PCM은 표본화 양자 보호화 다 아시죠? 표본화는 PAM 만드는 거예요. PAM은 그 타임 도메인 쪽을 건드려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림이 여기가 시간 영역이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 이게 이제 정보다 뭐 이런 얘기고요. 요거를 이제 도메인을 이쪽으로 보냈어요. 잘 그리기 쉬운 게요. 제가 볼 때 이게 삼각형이 시간 내에 제일 그리기 쉬울 거예요. 여기를 뭐 동그라미 이거보다는 그냥 짝대기 짝 짝대기 짝 이게 제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샘플링 했다. 그러면 요 샘플링한 그런 그림 정도 하나는 좀 시간이 좀 가시는 건 알지만 좀 이게 이제 이게 바로 PAM 되는 거라는 거죠. PAM이다. 자, 그래서 자, 요거 제가 볼 때는 요거를 먼저 그리는 거보다 여러분들 책에 그렇게 있어서 지금 그려준 건데 여기에 그 펄스 있죠. 펄스. 펄스를 좀 그려주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게 이제 곱해지는 거예요. 곱해져서 시간 때문에 대충 그릴게요. 요 그림. 그러면은 자 요거가 다 그리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또 요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샘플링 되면 이게 뭐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스템에서 많이 쓰는 오버 샘플링이죠. 아주 이렇게 떨어진 간격에 여유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수식 정도를 조금만 여러분들이 써 주신다면은 아주 좋아,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론하면서 뭐 워낙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뭐예요? 이거? 그죠? 델타 펑션이죠? 맞아요? T는 간격? 요거죠. 그렇죠? N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크기는 1.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요. 그러면은, 자, 델타 펑션 간단하게 여러분들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요 두 개를 이제 곱한 거잖아. 얘는 여기서 요거를 곱한 게 요거잖아. 곱한 게 요거죠. 그래서 예, 요거하고 요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요거 여러분들이 변환했을 때 어떻게 변환되는 것도 전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여기 여러분들 요거 대문자로 표시하고 막대기는 막대기로 가더라. 막대기는 막대기. 막대기는 델타다. 도메인은 어디다? F다. T는 간격은 뭐다? 이거다. 그지? FS. 그리고 앞에 FS만 써주면 되더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근데 FS는 TS분의 1이니까 여기를 TS분의 1로 써도 된다. 그지? 이 크기가 얼마예요? TS분의 1. 간격은 얼마예요? 간격은 FS. 이해 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FS, EFS, 마이너스 FS, 마이너스 EFS, 크기는 TS분의 1. 이제 이런 간격으로. 그래서 이 두 개가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곱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바로 컨볼루션이 돼야 된다. 컨볼루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요거 컨볼루션 뭡니까? 바로 요거. 이 식 정도는 아주 기초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요거 컨볼루션. 요거 하나만 더 쓰면은 TS분의 1에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델타. 자, 다 있는 거 여러분들 한번 제가 적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는 연습 하셔야 되니까. 제가 PPT 가지고 얘기하면 저는 되게 편해요. 근데 왜 안 쓰냐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시험은. 워낙 시간이 없는 그런 과목들이야 뭐 여러분들 이거 안 쓰면은 도저히 그 분량을 소화를 못할 때는 써야 되지만 그런 거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자, 델타 펑션 천이 성질만 아시면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TS분의 1이 되고 여기에 이게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놈이 이놈이 요 간격으로 이렇게 계속 튄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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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또 뭐 여기 그다음에 또 여기 이해되세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림이 들어가고 요 그림과 어우러지게 수식 정도만 좀 들어갔다면 요거는 충분히 설명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뭔지 표분화 정리는 뭐야? 그래서 거기 표분화 정리는 원신호 FT의 주파수 대역이 제한되어 있고 그 상한 주파수가 FM이면 이 FM에 상당하는 주기보다 짧은 주기로 표본하면 아날로그 원신호를 완전히 디지털 신호로 치환하여 전송해도 수신 측에서 원신호 FT를 정확히 재현, 재생시킬 수 있다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뭐 그 TS는 뭔지 적어주셔야죠. 그래서 TS는 FS니까 요거죠. 그래서 요렇게 요거를 이제 FS로 쓰면은 FS는
EFM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엘리어싱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나이키스트 샘플링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오버 샘플링이 되고. 맞아요? 그럼 이걸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 이걸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지? 맞아요? 이거. 자기한테 편한 거 해서 쫙 그려주면 좋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일반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책에는 그 그림이 하나 이렇게 그려진 것밖에 없어요. 아, 나이키스트가 뭔지. 나이키스트가 가운데 있는 거 맞아요? 예. 그리고 겹쳐진 게 엘리어싱, 폴딩 된 게 엘리어싱이고 떨어져 있는 게 오버샘플링이에요. 보통 시스템 오버샘플링 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예, 마지막 정리를 그렇게 했네요. 자, 표본화 주파수, 나이키스트 표본화 주파수보다 낮으면, 그러니까 여기 씁시다. 이게 나이키스트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뭐죠? 이거 오버샘플링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엘리어싱이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요거냐, 요거냐. 자,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거기 마지막에 고는 마지막 줄은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그죠? 가로 안에 FS가 EFM보다 큰 거지. 높은 거니까. 자, 다시 합시다. 이게 뭐예요? 나이키스 주파수죠? 이게 뭐예요? 표본화 주파수죠? 그래서 나이키스트 주파수보다 표본화 주파수가 높으면 오버샘플링. 됐어요? 이건 뭐예요? 낮으면 엘리어싱. 나이키스트보다 이게 표본화 주파수가 낮으면, 나이키스트 주파수보다 표본화 주파수가 낮으면 엘리어싱. 높으면 오버샘플링. 같으면 나이키스트. 이해되시죠? 그래서 샤논은 또 뭐야? 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이키스도 사람이고 샤논도 사람 이름인데, 이제 옛날 미국하고 유럽하고 막 뭐 조금 투닥거리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돼요. 나이키스는 이 꼴이다. 자, 이번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이렇게 하셔야 될 건지는 감 잡으셨죠? 수식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림 그리셔야 돼요. 그림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뭐 좀 설명 좀 해주셔야지. 그러면은 아마 이것도 뭐 한 8점은 다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워낙 여러분들 뭐 수업할 때 강조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잘 작성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답안 연습을 안 하신 분들은 못 하셨을 거예요. 막상 쓰려고 그러면은 잘 안 써지잖아요. 그거 깨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안지를 한 1000장 정도 사다 놓고, 1000장 정도 뭐 어떻게 만드셔가지고 그냥 스터디 카페에서 하시든, 아니면 뭐 어디 독서실에서 하시든, 아니면 학원 뭐 독서실에서 하시든, 쓰는 연습하시는 게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넘어갈게요. 자, 3번 볼까요? 3번도 뭐 무선에서 뭐 많이 얘기했던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빔포밍, 자, 빔포밍, 여기 또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빔포밍 그런 거는 이제 어레이 안테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레이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1교시 문제니까 이런 것까지 쓰시면 안 돼요. 그냥 여기는 설명이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하면은 이 개념이 머릿속에 잡혀져 있으셔야지 빔포밍도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지 암기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는데 암기했다. 글쎄요, 뭐 그거는 뭐 자, 위상 얘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위상은 시계를 연상하시면 쉬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가 4분의 난다, 4분의 난다. 자, 요거를 여기, exciting, 여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시계 연상하셔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시계가 이렇게 있어요. 한 바퀴가 난다죠. 그러면은 요거는 4분의 난다고. 요것도, 자, 위상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시계로 얘기하면 9시라고, 12시. 여기는 시계로 얘기하면은 9시. 여기는 시계로 얘기하면은 3시. 자,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어떤 결과가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2시에서 나온 전파가 여기 가면은 몇 시가 돼요? 얘는 여기 가면 아마 3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9시에서 나온 전파가 여기 가면 12시가 되고 여기 가면 또 3시가 되죠. 이거 이해되세요? 시계. 그러면 야, 이런 빔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썼을 때는 어때요? 이런 거 만들어졌었지. 이게 다이폴 안테나 나면서. 근데 이거 세 개 써가지고 탁. 근데 이쪽은 왜 안 가냐? 이쪽은 갈 수가 없어요. 왜? 12시에서 출발해서 여기 가면은 오후 몇 시가 돼? 3시가 되잖아. 서로 상쇄가 돼버리잖아. 이건 안 나가는 거야. 이쪽으로만 착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가 바로 뭐냐면은 엔드 파이어 어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엔드 파이어 어레이.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뭐 브로드 사이드는 뭐냐? 이게 있잖아요. 브로드 사이드는 이거 하나 있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하나 있었을 때 지향성이 요거라면은 요거를 돼지꼬리에서 또 하나 이렇게 달았어. 그럼 이 지향성이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두 개 어레이 시켰죠? 이쪽으로 날아가는 거 보여요? 이게 이제 군 저기 장성들 찌푸차 같은 거 보면은 막 요 돼지꼬리가 막 몇 개 달린 거 있죠? 그게 쫙 간다는 거예요. 브로드 사이드. 그래서 안테나가 이렇게 배열될 때 이쪽으로 가면 이거 브로드 사이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히프 안테나 같은 게 다 이런 계통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스드는 여러분들 가장 고가 안테나예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게 만약에 F의 20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3분의 1 가격이 전자통신장비 가격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바로 이 페이스드 안테나가 들어가 있어요. 페이스드 안테나.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아주 고가 안테나가 들어가 있다고. 여기에 들어가는 안테나들이 페이스드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개념을 이해했으니까 배열 안테나가 뭐다? 그 컨셉부터 잡으셔야 돼. 아, 많은 안테나 소자를 배열해서 각 소자의 역이전류 위상을 조정. 각 소자의 역이전류 위상. 각 소자의 역이전류 위상.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9시, 12시, 3시 조정하는 거잖아. 조정해서 응? 특정 방향으로 빔을, 이게 빔이잖아. 이해되세요? 빔을 만들어주는 기술, 형성하는 기술. 그러니까 안 해오도요, 이해가 되면 그냥 이것만 그냥 글로 그냥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배열 안테나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죠? 예, 여기에다가 DSP. 여러분들이 여기 좀 나이 젊은 친구들은 뭐 알테라라든가 뭐 이런 거 뭐 FPGA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학교에서 요새 주로 그런 거 많이 하죠. HDL 뭐 VHDL 설계하고 막 이런 것들. 뭐 요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DSP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게요? 바로 이제 빔포밍 할 수 있는 네, 그런 안테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빔포밍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눴어요. 아마 이 자료는 아마 애트리 자료 같아요. 이거 이제 기술사님들이 보내주신 여섯 분, 일곱 분이 지금 보내줘가지고 취합해서 여러분들 드린 건데, 아, 오류 수정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 이거 뭐 오류가 있어. 뭐, 이건 지금 급하게 한 거니까 나중에 수업하면서 잡아드릴 거고요. 아, 요거는, 요 관련된 자료는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요새 뭐 자료가 없어서 공부 못 하시는 분은 없어요. 세 개로 나눠놨네요. 아날로그 빔포밍, 그 다음에 디지털 빔포밍,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빔포밍, 이렇게 나눠놨는데, 제 생각을 얘기한다면, 1교시 문제인데, 이것까지 손댔다가는 10분 안에 못 풀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가능한지. 안 될 겁니다. 아, 이거는 이제 교수님이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이렇게 좀 세세한 해설을 보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못 써요,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10분 안에 써요. 그리고, 자, 그래서, 좀 공부하시라고 해놓은 거니까, 예, 거기에 보니까, 아날로그 빔포밍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뭐, 위상천이기, 아, 위상천이기가 뭔지, 신호감쇄기가 뭔지, 뭐, 개별 안테나마다 위상천이기, 뭐, 연결하고 한참 써놨는데, 특이한 거는 RF 체인이라는 게 하나 있네요. 이게 뭐야?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지워도 되죠? 자, 이 RF 체인이 뭐냐면요. 예, 여러분들, 베이스밴드. 이게 이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컨버전 했다. 컨버전 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필터 좀 쓰고요. 어렵게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믹서. RF는 요게 반드시 이게 들어가요. 이게 믹서라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RF 체인이다 하는 거는,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최근에는, 이거를 다이렉트로 그냥 변환하는, 변환하는 그런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에, 여기가 뭐예요? 베이스밴드. 여기는 뭐예요? RF죠? RF죠? 이게 RF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걸 체인이라고 거기서는 표현을 해놨네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아날로그 빔포밍이다. 걔는 조금 이제 해상도도 문제고, 가격도 문제고, 뭐, 그래서 별로 안 쓰일 것 같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디지털 빔포밍이죠. 줄여서 DBF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별 안테나마다, 안테나마다 RF 체인이 연결되어 있다. 그림 보세요. 그림. 그림 보면은 개별 안테나가 10개면은 RF 체인도 10개가 있다는 거예요. RF 체인도 10개가 있는데요. 문제는 요거죠. 요거, 요거. 여기서 바로 다 처리를 하고 나서 저쪽으로 넘겨주는 컨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 아주 정밀 제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DSP를 건드려 주는 거니까. DSP 아날로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정밀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거기 써놓은 거예요. 정밀 제어, 유연한 제어, 뭐 다 할 수 있어요. 막 그냥, 이게 뭐 소프트적으로 하는 거니까. 응? 그런데 얘도 문제가 있다. 그건 뭐냐? 안테나마다 RF 체인이 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안테나가 10개면 RF 체인도 10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빔포밍 기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 거기에 베이스밴드라고 된 거 보이세요? 베이스밴드,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뭐 FPGA, 뭐 요걸로 만드는 DSP 같은 게 들어가서요. 소프트적으로 다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빔포밍은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을 짬뽕 해놨어요. 얘는요, 너무 복잡해요. 딱 봐도 벌써 복잡하게 보이죠? 왜 이런 걸 만들었느냐? RF 체인 좀 줄여보고 싶어서. 응? 디지털의 단점이 뭐야? RF 체인이 많다는 거잖아. 그걸 줄이겠다고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얘는, 이해는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흐름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구했던 거는 이제 3D 빔포밍이잖아요. 3D 빔포밍. 그래서 거기에 이런 것들은 시간 없으면 안 써도 뭐 상관이 없었던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TTA 사이트 들어가면요. 용어사전이 있어요. 용어사전이 있어요. 예, 그래서 TTA가 여러분들 뭐 국제적으로는 뭐 IEEE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내에 표준은 다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용어를 스탠다드하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소개해 드리니까 한번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뭐돈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거기 써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3D 빔포밍 기법은 TTA 용어예요. 보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예리한 빔을 만들어 안테나 이득은 물론 혼신을 최소화하고 그러면 이쪽으로 빔포밍 하면은 여러분들 빔포밍 안 했을 때는 이렇게 되던 게 빔포밍이 됐을 때 이렇게 되죠. 그 여기서 들어오는 것도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들어온다는 거야. 혼신이 최소화된다는 거야. 혼신이 최소화되고 거기까지는 빔포밍인데 3D가 들어가야 되니까 3D 얘기를 쓴 거야. 수평과 수직. 이해되세요? 그럼 3D가 되잖아. 공간이 되잖아. 수평 수직. 예, 3D. 수평 수직 방향의 빔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고층 건물이 있는 이용자 에게도 별도의 기지국 설치 없이 서비스 가능하다. 이건 여기 용어를 그대로 쓴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뭐 찾아는 안 봤는데 아마 전에 보니까 아마 그 용어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그냥 이렇게 됐었던 이게요. 이제 고층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땅이 없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올라가지. 밑에서 올라갔어. 이렇게만 이제 커버든 이거는 뭐죠? 수평만 커버하면 됐었죠? 근데 이제 아파트가 막 50층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것도 커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3D 빔포밍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3D 빔포밍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얘는 5G하고 찰떡궁합이 될수 있어요. 이 5G는 주파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뭐가 강하다고 배웠어요? 지향성이 강하다고 배웠잖아요. 주파수가 낮을수록 무슨 성이 강해요? 회절성이 강하고 주파수가 높을수록 지향성이 강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5G가 28기가 쓰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3D 빔포밍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여기 우리 교수님도 우리 무선 강의하시는 교수님은 무선 쪽에는 제가 볼때 아주 조예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5G 스마트 안테나 이렇게 등장시켜 놨네요. 이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5G가. 3D 나오면 5G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F-22 전투기 같은 거 있죠? 이게 엄청나게 고가예요, 여러분들. A3 뭐 이런 거기 보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능동형 전자 주사식 안테나 정도 번역이 되나요? 액티브 일렉트로니칼리 뭐 해가지고 써놓은 거 있죠? 그거 정도 여러분들이 보기로 좀 들어주신다면은 아마 이거는 점수가 더 나갔을 것 같아요. 자, 3D. 어떻게 왁구잡는지 머릿속에서 정리되시겠어요? 그래서 활용 두개 정도 딱 띄우고 3D의 빔포밍 정의 정도 띄우고 그림은 아파트 하나 그려놓고 이제 들어가는 뭐 초입 부분은 뭐벨 안테나나 아니면 뭐이 빔포밍의 종류 같은 것좀 얹어주면은 이 문제도 아마 한 7점 이상은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했던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쓰는 연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용 없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4번을 한번 볼까요? 4번도 뭐 여러분들 다 나왔던 기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파 원리, 여기 이제 원리 이렇게 써요. 원리. 그러면 원리 얘기하면 일단 수식이 또 들어가야 돼. 이론, 그러면 수식 들어가야 돼. 원리, 그러면 수식 들어가야 돼요. 그냥 안 들어가고 쓰면 안 되냐? 아니,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점수가 이제 그게 5점대로 내려가고 뭐 4점대로 내려가고 그런 차이밖에 없지. 안 되는 건 없어요. 주관식인데. 내 마음대로 쓰는 건데. 자, 그래서, 자, 거기에 여러분들 관케이블을 한번 이렇게 잘 보시면은 코어가 있고요. 클레드가 있죠. 코어와 클레드가 여러분들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게 굴절률이죠. 이렇게 이게 코어예요. 코어. 이게 이제 클레드. 그래서 굴절률이 어때요? 코어 쪽이 굴절률이 더 크죠. 아,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해놨나요? N1으로 했나요? 여기를 N1으로 했구만. 여기를 N2로 했구만. 그래서 이 코어의 굴절률이 커. 이런 굴절률 분포를 갖는 거를 계단형이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잖아. 계단형. 그래서 싱글 모드는 이 직경이 워낙 작지. 그래서 이거 좀 넓게 한50마이크로 정도로 하면 멀티 무드가 되지. 멀티 무드는 분산이 되니까 그 분산을 해결하려고 만들어진 게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게죠? 이게 분산 해결하려고 만든 거였었죠? 이게 뭐죠? 이게 언덕형이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분산이 뭔지 알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애는 속도가 좀 느려요. 왜? 왜? 굴절률이 크니까. 그런데 이쪽으로 튕겨서 이렇게 가는 애들은 빨리 보세요. 튕겨서 가는 애들은 이게 낮잖아. 낮으니까 얘가 빠른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는 애나 튕겨서 가는 애나 나중에 속도 차가 별로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언덕형이 멀티무드 광케이블에 분산 대책이 될수 있다고 배웠죠? 이거 이해되시죠? 이게 언덕처럼 생겼잖아. 언덕형. 이거는 계단처럼 생겼잖아. 자, 내가 시간 때문에 거기 뭐 책에 있는 그림은 안 그리고요. 그냥 없는 것좀 그려놨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트를 얻으시면은 되겠죠. 그래서 스넬의 법칙이 뭡니까? n의 1 세타 1, n의 2 사인 세타 2.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를 n의 2, n의 1, 거기 그림 하나 그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입사 굴절률 n의 1, n의 2. 여기를 n의 1으로 했지? 여기를 n의 2. 자, 그러면은 봅시다. 입사가 이렇게 입사했어. 입사했어. 근데 색깔을 한번 잘 보세요. 색깔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간 애가 이렇게 된 애가 하나 있을 거야. 응? 있어요? 그 색깔. 아, 야, 거기 색깔이 없겠구나, 여러분들 거기에는. 가운데 거, 그럼 가운데 거. 가운데 거. 가운데 거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가 요 세타 1, 여기가 세타 2인데, 요, 이 세타 2가 90도가 되는 요 세타 1이 바로 임계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임계각이 뭐라고요? 세타 2가 뭐가 돼요? 90이 돼요. 그 입사각이 임계각이야. 요 씨는 크리티컬하다는 거야. 그래서 요 식을 그대로 한번 써보면은 세타 C는 N2에 여기는 1이 되는 거야. 1. 1이 되고 여기는 N의 1 이게 돼요. 그래서 요 식에서 세타 C는 넘어가면은 N1, N2.
세타 C는 넘어가면은 사인 분의 1에 N1, N2. 세타 C는 아크사인 N1, N2. 자, 그래서 이제 임계강 얘기가 써지면 좋겠어요.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돼요? 거기 책에다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지금 시간 안 배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 뒤쪽으로 가면 또 막 대충대충 나간단 말이에요. 시간 안 맞추려고. 그러니까 좀씩 줄여가지고. 그래서 오늘 1교시는 다 끝내드릴게요. 자, 요식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굴절각이 몇 도가 되는? 입사각? 이게 굴절이잖아.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입사각을 뭐라 그런다? 임계각이라 그런다. 이해돼요? 그럼 만약에 이 임계각보다 들어오는 그게 더 크게 들어와야 전반사가 된다는 거야. 더 크게 들어온다는 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지. 맞아요?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반사가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야. 이게 전반사야. 전반사. 이해되세요? 그럼 만약에 이게요,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클레드 쪽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반사에서 갈 수가 없어. BC.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요거의 핵심이 돼 줘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면 전반사 되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면 전반사 되어서 도파된다. 그 얘기가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림 안 그리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수식이 안 들어가면은 안 될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막 그 페이지 메꾸려고 뭐 광케이블의 특징이 어떻고 뭐 요구하지도 않은 거 쓰지 마세요. 시간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요구한 것만 쓰세요. 요구한 거. 그러니까 광케이블의 특징 요구 안 했잖아요. 그리고 뭐 광케이블의 뭐 파라메타가 뭐 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뭐 이제 뉴메리컬 어퍼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쓸 필요 없어요. 도파 원리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것도 한 페이지 반 정도로. 아, 그래서 그림 그리셔야 되는 거 알죠? 네, 그 다음에 원리니까 수식 써서 요거를 마무리해 주시는 네, 그런 정도로 해주시면은 좋겠어요. 여기다가 뭐 향후 전망 뭐 이런 거 쓸 거 없어요. 도파 원리에 뭐가 그런 게 있겠어요. 그래서 쓰는 연습 좀 하시면은 좋은데 여러분들이 워낙 바쁘신 분들이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자, 그럼 도파 원리의 핵심이 뭔지 이해되셨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코어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한 페이지 반만 채우세요. 쓸데없는 거 쓰지 마시고요. 자, 넘어갑시다. 그럼 5번. 예, 5번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어느 분이 출제했는지 아주 잘 출제를 한 것 같아요. 5번 정도를 쓰셨다면은 그래도 좀 이동을 조금 체계적으로 공부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이 문제는 왜 그것 때문에 그러냐면은 OFDM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OFDM 시스템이 뭔지 모르면 이걸 답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OFDM 시스템이 뭔지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OFDM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동기 맞추고 채널 추정하고 이거라는 걸 아셔야 돼. 그때 쓰는 게 바로 뭐냐? 레퍼런스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레퍼런스 시그널.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금 나간 자료집에는 시커멓게 된 거 있어요? 시커멓게 된 거? 그게 바로 뭐냐? 레퍼런스 시그널을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OFDM이 뭔지 아시죠? OFDM이 뭐예요? OFDM이 뭔지 뭐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X축과 Y축을 보시면 X축은 시간축이고요. Y축은 주파수축이죠. OFDM입니다. OFDM. 그래서 이 문제는 OFDM이 뭔지만 안다면 굉장히 쉬웠다. 그런데 OFDM이 뭔지 모르면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지 감을 잡을 수 없었던 그런 문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왜? OFDM을 알아야지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또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쉬었다 합시다.